와. 안녕하세요. 저희는 댄스 팀 칼의 지우, 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댄서 로아, 라디언트의 채영, 소영입니다. 와. 안녕. 안녕하세요. 여덟 춤선 맛집. 저는 개인적으로 리사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맞습니다. 아, 독보적이에요. 너무 그 포스 자체가 일단 대단하신 분이어서. 맞습니다. 그렇죠. 리사님 너무 대표적이다. 네, 너무 대표적이죠. 리사님 그마이걸의 유아님도 진짜 되게 예쁘시고. 요즘 뭐 다 잘 추시니까 사실 아이돌 분들 하면. 아, 저 모모님. 아, 방송 갔을 때 그 무대를 하시는 거 보고 너무 놀랐었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정말요? 끝장나요, 진짜. 오마이갓! 진짜 원조잖아요, 원조. 와, 조금만 더 올라갈 걸. 춤선으로 유명하시죠. 아, 저는 티아라라는 팀은 아는데 뭔가 주의 깊게 봤다기보다 그냥 아, 티아라 이런 타이틀을 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 태훈 씨 세대가 아니죠? 네, 저는 티아라. 저 2001년생. 아, 모를 수 있죠. 네, 네. 모를 수 있죠. 진짜 지연님은 살랑살랑 추는데도 그냥 이쁘다. 뭐 대표적인 아이돌. 맞아요. 왜 우리가 이분을 빼먹었어? 아! 왜 우리가 이분을. 오, 하바나. 와. 아, 춤 되게 잘 추시네. 진짜 잘 추신다. 와우. 오. 이렇게 확 돌아서 탁 킵하는 그런 게 좀 컨셉. 어깨를 진짜 잘 쓰신다. 진짜 되게 세세하게. 어, 맞아요. 되게 잘 쓰신 거. 방금 90도까지 내려갔을 때 허리 눌러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게 진짜 잘 안 되거든요. 야. 와, 턴이 진짜 깔끔하시다. 되게 이쁘게 추시네. 맞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잘 살리죠. 오, 여기 오. 다리 라인 쓰는 게 너무 예쁘다. 에이. 어허. 섹시. 진짜. 와. 어? 네? 힘드셔, 힘드셔. 뭐야, 지치셨는데? 쓰러지셨는데? 아무거나 기대된다. 레전드잖아, 무슨. 여자분이 남자춤을 소화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어떤 느낌으로. 느낌. 에이. 아, 춤을 되게 많이 올리시구나, 컨텐츠를. 지금 처음 알았어요. 오. 되게 살랑살랑한 춤이 오히려 더 느낌되게 어려워요. 맞아, 맞아요. 되게 그 느낌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가진 선이 안 예쁘면 살랑살랑한 거 살리기가 진짜 제일 힘들거든요. 아, 느낌이 와. 되게 좋다. 진짜 집중을 하고 혼자서 추시는데 굉장히 꽉 차는데 어깨에 사용량이 되게 많아요. 아. 오. 절도 있는 부분 확실히 끊어주죠? 맞아요. 와, 근데 진짜 잘 추신다. 아, 롤리폴리. 모든 사람이 이것만 쳤어요. 이때. 아, 난 이 영상 너무 기분이. 아, 기분이가 좋아, 기분이. 그 팬들의 이 소리와. 이 헤메트의 조합과. 지현님이 누구 닮은 걸로 유명했는지 알아요? 태인, 김태인. 닮은 걸로 유명했었어요. 오, 근데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워낙 이쁘셔서. 그쵸. 듀얼하면 지현님이 어디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이쁘게 추신다. 아, 근데 춤도 춤인데 얼굴로 시선이다. 맞아요. 그 이런 데서 진짜 그 힘 안 주고 살랑살랑 추시는데 그게? 아니, 손가락을 진짜 예쁘게 쓰시고. 아, 그렇죠? 딱 이런 포인트 살리는 그게 너무 좋아. 저분은 무표 정도 춤이야. 와. 웃는 거에 좀 녹을 것 같은데요? 아, 나 이거 중학교 때 장기자랑으로 했어. 저도요. 대표가! 중학교가! 중학교에서 다 하는 건가 봐요, 이거. 그때 저희의 아이돌이었죠. 그렇죠. 이제 난리 나는 거 알죠? 맞아요. 난리 나죠. 아, 빨간 추리닝 입고 딱 벗었어야 되는데. 볼 때마다 저 손가락이 너무 예뻐요. 맞아, 이렇게. 이렇게 손을 예쁘게 잘, 진짜 예쁘게 잘 썼어. 근데 추면 진짜
약간 더 시크한 듯한. 네. 맞아. 계속 넉넉해. 계산을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넉넉해 보이네. 근데 예쁜데 어떡해요? 예쁜데? 되게 여유 있게 잘하시네. 와, 그냥 와가 나온다. 와. 아니 너무 좋네요. 이거 레전드 영상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길어요? 아 부러움에 부러움의 소리예요. 부러움에 좋아서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오늘부터 다 찾아보시는 건가요? 네,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진짜 너무 예쁘다는 말밖에 예쁘다는 이 부분 너무 예쁘게 잘 쓰시지 않아요? 와 다리 길이 진짜 기시다. 지연님 볼 때마다 이거는 너무 잘 쓰세요. 맞아요. 되게 예쁘게 잘 쓰는 거 예쁘게 추는 거 맞아요. 골반이랑 어깨 라인이 진짜 잘 돼요. 춤선이 이쁘다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우 아우 내가 남자였으면 고백했다. 아 귀엽다. 아니 이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진짜. 빛이 나네요. 이게 조명 때문에 아니라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자체 발광인가? 맞아요. 아, 되게 싱그러워. 확실히 이런 느낌을 진짜 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분 없이. 어두운 것도 다르지. 아, 그 솔로곡 봐야 되는데. 1분 1초. 네, 레전드잖아요. 나왔다. 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설렐 준비 완료. 저희가 항상 의상으로 무슨 자켓물을 입으면 꼭 이걸 깔아요. 맞아 맞아. 자켓 이렇게 들면서 무조건 들어줘야 돼. 어! 안 돼요. 안 뭐, 돼요. 왜 저기밖에 안 되는 거야? 에이! 축하해. 우와 저거 주민 대박이다. 아, 확실히 섹시 쪽 전문이시네. 오! 어머! 너무 섹시하다. 아니, 와우. 아우, 저 허리가 이렇게 롤링이 너무 예쁘다. 지연님은 장점만 다 살려가지고 나오나. 아 진짜 이런 포인트들 너무 좋은. 와. 아 너무 놀라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얼굴 너무 빨개. 아니 큰일 났어. 이런 건 사실 진짜 하나라도 어긋나면 깨요. 맞아요. 뻣뻣하거나 표정이 조금이라도 어색하거나 손끝만 어색해도 깨는데 모든 게 고급적이에요 지금. 맞아요. 깔끔하게 머리카락 싹 다 돌아오는 거. 와. 너무 좋아. 얼굴 안 가리고 머리가 예쁘게 싹 다 돌아오고. 저것도 능력이 있다. 아 진짜. 우리가 하면 그렇게 돼 안 되려고 엄청 시원시원하게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와. 이야. 진짜 너무 깔끔하시다. 아우. 아 저런 시선. 끝날 듯 끝나지 않게 다시 한번 포인트를 주네요. 와. 저는 일단 모든 춤이 다 자기만의 이제 디테일과 이 깔끔함이 너무 좋고요. 골반이 부드럽게 쓰는 이런 춤선 같은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일단 저는 지연님의 춤을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아, 춤선 맛집 맞네요. 춤을 굉장히 이쁘게 잘 추시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섹시하실 줄은 몰랐어요. 전 예전에 막 강심장 같은 프로그램에 지연님 나오시는 거 보면 약간 귀여운 느낌이 오히려 좀 이쁘시면서 막 이렇게 웃는 모습이 되게 귀여웠던 걸로 약간 기억을 많이 하는데 저런 섹시를 보니까 완전 반전 매력? 저 혼자 느끼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연님의 영상을 리액션 해보았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부탁드려요.